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요즘 날씨가 중간이 없어요. 폭우가 엄청 쏟아지던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폭염 시작이에요. 어떻게 조금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볼 엄두가 안 나서 요즘 간신히 물만 주고 지내고 있어요. 제 제라늄 정원에는요, 항상 함께하는 다른 초록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늘 병풍처럼 근사한 배경이 되어주는 베고니아들이 제가 참 많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제라늄 다음으로 아마 가장 많이 키우는 식물이 베고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한껏 예뻐진 베고니아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또 베고니아 삽수 나눔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런 더운 여름날 베고니아나 다른 초록이들 없이 오로지 제라늄만 키웠다면 아마 지쳐서 긴 가드닝을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라늄이 쉬어가는 이런 한여름, 이런 시기에는 눈이 시원해지는 다른 초록이들을 보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보여드리는 베고니아들은요, 청량감 가득한 잎과 더불어 아주 예쁜 꽃을 많이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이 여름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드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인데요. 베고니아도 종류가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키우기 무난한 목성 베고니아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키우기도 쉽고요. 잘라서 삽목도 정말 정말 잘 되거든요. 묵직한 잎색부터 화려한 원색의 잎까지. 거기에 땡땡이나 다양한 무늬를 담고 있는 잎들이 많아서 정말 그림으로 그려낸 것 같은 잎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 정원답게 잎들이 아주 무성해지고 있는데요. 초록이들 사이사이 자리 잡고 있는 베고니아들이 눈에 띄어요. 제가 잎한 장으로 잎꽂이를 해서 키운 너무너무 애정하는 렉스 베고니아 샤틴 재즈예요. 잎색이 정말 그림 물감으로 그려낸 것 같죠?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보랏빛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초록이들 사이에서는 잎색이 독특하면 특히나 더 눈에 띄는 거 아시죠? 이 베이비 그랜트라는 베고니아는 이렇게 묵직한 잎색으로 사람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피는 베고니아 꽃잔치. 베고니아를 키울 때이 베고니아 꽃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베고니아 종류에 따라서 꽃색도 다양하게 피는데요. 하얀색부터 분홍, 핑크, 노랑, 오렌지색까지 다양한 꽃송이를 또 다양한 크기로 예쁘게 한 주먹씩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꽃을 실컷 볼수 있는 그런 재미를 더 느껴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미뤄뒀던 묵은 화분에서 구근이 깨어났어요. 화려한 잎을 자랑하는 칼라디움인데요. 확실히 여름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큼직한 잎에 눈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벽을 가득 채운 나무가 되어버린 고니들이 제게는 참 많은데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만큼 저희 집 병풍처럼 구석구석 벽이라는 벽을 다 채워주고 있어요. 저희 집 터줏대감 그리폰이에요. 굉장히 저랑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 나이 먹은 만큼 잎이 정말 야자수 잎처럼 아주아주 큼직해서 더운 여름날에는 이 야자수 그늘 아래서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만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라고 있어요. 저도 식물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나눔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식물을 다양하게 나눔을 많이 받았고, 이 그리폰도 나눔으로 받아서 시작한 식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저에게 나눔을 주셨던 분도 생각이 나고, 그 나눔을 이어서 저도 나눔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식물 중 하나고요. 제라늄처럼 이 베고니아들도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키우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제 가위는 출동했어요. 제라늄을 자를 순 없지만 다른 초록이들은 실컷 자를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우리가 목곤이라고 부르는 이 목성 베고니아들은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한없이 위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맨 끝순을 가지치기 해서 새로 삽목해서 새대기출을 해서 키우거나
가지치기를 해가면서 새순을 받으면서 수영을 잡으면서 키워야 아담하고 예쁘고 그리고 맛있게 키울 수가 있어요. 가위질을 시작한 김에 하나 둘 가져다가 여러 가지 베고니아들을 가지치기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삽수, 베고니아 삽수를 나눔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방금 자른 것도 있고요. 두어 달 전에 이미 잘라서 뿌리가 숭숭 달린 것도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눔할 베고니아는요. 알라모올레, 시에리엔제, 실리키폴리아, 루바게이, 심바트 이렇게 총 5종이에요. 그 이후로도 제가 더 가위질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더 담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눔하는 이 베고니아 삽수들은요. 화분에 담겨져서 가는 게 아니라 삽수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제가 내어서 드린 것도 있을 거고 방금 잘라서 뿌리가 없는 가지, 줄기인 채로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건 받으시면 바로 흙에 심으시면 되시고요. 뿌리가 없는 건 물꽂이를 해주시면 뿌리를 금방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점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제라늄에 지친 이 여름, 베고니아로 힐링해 보실 분 계실까요? 제 블로그로 오셔서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나눔 정보는 영상 설명글을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지루한 여름 가드닝에 여러분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베고니아 삽수 나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